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밑 그림자를 말끔히 지워버린 다크서클의 여왕 공혜랑 씨. 어디 보자. 지금은 다크서클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다크서클이 좀 심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겠거든요. 다크서클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거든요. 많이 표가 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요. 정말 사실일까요? 이웃에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안 하셔서 다크서클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지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럼 다크서클을 극복한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먹는 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레시피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요리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만 샐러드에도 보라색. 주스를 갈 때도 보라색이 들어가는데요. 심지어 스테이크 소스까지도 빠지지 않는 재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뿌리신 소스는 뭐예요? 블랙 커런트를 졸인 거예요. 블랙 커런트라고요? 처음 듣는데요. 눈 피로에 좋다고 저는 들어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비타민 A가 아무래도 눈에 좋으니까 그것이 다른 과일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겉모습이 블루베리와 비슷한 블랙 커런트는 베리의 왕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 정말 다크서클에 효능이 있나요? 또 칼슘이나 철분, 또 항산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A, C, E 등이 많이 있어서 말초혈관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다크서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블루베리보다 최대 10배 이상 많으며 루티노사이드 같은 오직 블랙커런트만이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눈에 피로를 주는 TV 시청, 잦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시간은 줄여주시고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혈액순환을 위한 마사지, 몸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판다 친구는 이제 그만! 다크서클 예방법,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서 소중한 내 눈가 환하게 밝히자고요. 화이팅!